안녕하세요. 할미할비 수제아버지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트 같은 개별로 팔기도 하지만 이렇게 세트로 구성을 해서 제가 오늘 수제화합을 갖고 나와봤어요. 이렇게 색감이 너무너무 오렌지와 핑크와 옐로우가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작가님의 의도는 세트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이쁘고 사이즈 너무 좋고요.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 지금 제가 종이컵을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사이즈 너무 좋고요. 높이감도 상당히 있고요. 너무 마음에 들고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디자인에 색감만 틀리고 이 꽃 모티브로 한 요 작품들 요 세 가지에 다른 아이들, 각각 다른 아이들을 한번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요렇게 목대가 있는 애플미인하고, 애플미인도 심어보려고 하고요. 요 아이는 좀 생소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다육이 초보라고 했잖아요. 요렇게.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은전이라고 써있어요. 이름표는 없고, 여기에 보면 포터에 기본적인 포터 있죠? 빨간 포터. 거기에 은전이라고 써있는 이렇게 목대가 있고 목칠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요 아이를 심어보려고 하고요. 또 이 아이는 이름표를 제가 잊어버렸답니다. 이렇게 그 바나나 미인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 하나하나 목대에 자구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앙증맞게 너무 이쁘죠? 요 아이. 요게 한 몸인 줄 알고 이렇게 포터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포터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낱개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 세 아이를 각기 똑같은 아이들 그다음에 색감만 틀린 아이들 이렇게 그리고 밴드에서는 28번, 29번, 30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낱개로도 구매가 가능하시지만 세 개 세트로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올려놔도 너무너무 멋질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여성스럽고 정말 여성스러워요. 이렇게 정말 이 끝에 옆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까지도 섬세하게 표현을 너무 잘 해주셨답니다. 근데 요 중앙에 있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면에 있고 옆에 또 이렇게 포인트로 또 주셨고요. 요 아이 같은 경우도 옐로우 너무 이쁘죠. 제가 개인적으로 옐로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옐로우에 이렇게 옆에 또 정말 이렇게 세트감이 뭐 물씬 나는 요 세 작품에 한번 아이들을 한번 씹어보려고 합니다. 밴드에서 요 핑크는 28번이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는 29번이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는 30번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아요. 사이즈 너무 좋고 색감 너무 이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요 세 아이를 심어주려면 깔망을 깔아야 되거든요. 일단 물구멍이 좀 상당히 커요. 이렇게 물구멍이 커서 사각으로 한번 썰어서 한번 보여줘 볼게요. 세 아이를 같이 이렇게 심는 영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제화분 또한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많이들 오세요. 많이들 놀러 오셔서 화분도 구경하시고 구매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수제화분도 많고 자기 락구화분도 많이 있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해서 저는 이렇게 옆에 놓고 옐로우부터 옐로우에는 애플미인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제가 애플미인을 이렇게 목대 있는 아이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봉서기와 봉석을 이렇게 깔아보고요. 이렇게 하고 깊이감이 좀 있어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너무 이쁠 것 같죠. 이렇게 목대까지 보려면 요 정도는 올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배합토를 넣어줘볼게요. 좀 깊이감이 있어 배합토를 먼저 넣고요. 상당히 깊으네요. 배합토가 좀 많이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리를 이렇게 잡아보면
요거보다는 요게 더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뿌리가 잘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두들겨서 자리를 잡아주고요. 아, 상당히 이쁘다. 저희 수제화분도, 할미할비 수제화분도 상당히 이뻐요. 정말, 아우, 정말, 정말 멋져요. 깨끗하다. 너무 깨끗하네요. 정말. 이렇게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소림 마사로 마무리를 한번 더 줘볼게요.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잠시만요. 앞에도. 애플미는 이렇게 심었답니다. 같이 물샤워는 같이 다 심은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오렌지는 은전이라고 하는 아이를 심어줘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은전 아이를 자리에 한번 잡아줘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마트를 넣어줘 볼게요. 아, 이것도 나름 어울리네요. 저는 좀, 이거 은전은 제가 좀 생소한 거라서 걱정을 좀 했는데. 이것도 나름 잘 어울려요. 와, 이것도 잘 어울린다. 어울린다.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아,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고, 잘 어울려요. 이쁘네요. 정말 이쁘네요. 요 아이, 그 다음에 소림마사로 제가 마무리를 지어줘 볼게요. 이것도 잘 어울린다. 이렇게 옆에 자구들이 좀 있어요. 밑에에서도 또 올라오는 자구들도 있고, 은전이라는 다육이도 있네. 근데 여기가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유적꽃처럼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유적꽃하고 거의 비슷하게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서, 잔털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생소한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믹스를 해줘 봤고요.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우리 핑크에는 바나나 미인 같기도 한데,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름을 아시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일단 드라토하고 일단 경사기와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배앞으로 좀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한번 하나하나를 갖다가 얘는 한번 심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심어줘 보겠습니다. 상당히 귀여워요. 이뻐요. 되게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핑크 색깔이 나올 수가 있죠? 이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그래서 편하게 약도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뿌리를 넣을 수 있게 해주고, 이 아이 자구가 이렇게 옆으로 나올 수 있게 한번 해줘볼게요. 이쁘다. 어쩜 이렇게 새콤달콤할 것 같지? 자구들이. 자구들이 너무 상큼해 보여요. 상큼해. 자구들이. 어쩜 이렇지? 다육이는 정말 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아, 어쩜 이렇게 있지? 이렇게 뿌리를 잡아서. 뭉치지 않게. 뭉치지 않게. 이렇게 내주고. 이렇게. 좀 앞쪽으로 많이 간 것 같아. 좀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뿌리를 이렇게 옮겨. 이렇게 옮겨줄게요. 이렇게 가운데로 뭉치게. 어우, 이쁘다. 어, 잘 보이실려나? 이렇게 해서. 내부를 조금 더 넣어주고요. 아, 이뻐. 이렇게 해주고요. 소림 나사로 마무리를 한번 젖어볼게요. 아, 이쁘다. 요 자구들이 핑크가 있어서 완전 핑크거든요, 자구들이. 그리고 위에 있는 꽃이 약간 붉은색이 있어서 이 핑크 화분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너무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해서 아 이뻐라.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지대를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여기 좀 마무리 좀 접을게요. 아, 너무 상당히 이쁘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영상. 잠시만요. 어우, 이쁘다. 어, 세 가지가 느낌이 다 틀린데, 이렇게 틀,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세트. 어우, 이쁘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위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시려나? 아, 그리고 물 샤워를 한번 시켜줘 볼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애플리는 이 정도 이렇게 애플리. 아, 너무 이쁘다. 정말 이쁘다. 뭐 수제 화분 이렇게 목대가 긴 아이들로 이렇게 세트로 심어주니까 상당히 이쁘네요. 상당히 이뻐요, 상당히. 오, 이뻐. 이렇게 해서, 은전이라는 아이는, 아, 유적국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끼가 있어서 그런지, 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이 애플미는 뭐, 다 아시죠?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 이렇게, 오늘은 할미할비 수제화분에서, 밴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제화분, 3종을 이렇게 갖고 나왔답니다. 네, 디자인은 뭐 세트 느낌은 물씬 나고 그다음에 색감은 색감으로 차별화를 두었어요. 그리고 목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주니까 각자의 매력을 다 뽐내는 것 같네요. 아, 정말 이 아이 너무 너무 사랑스럽네요. 아, 정말 사랑스러워요. 그죠? 아, 정말 이쁘고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영상 끝나고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수제화분 또한 할미할비 수제화분 밴드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미할비 수제화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